황건적의 난으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194년, 노식, 동탁, 송견, 서영, 한복과 같이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많은 인물이 죽고 다음 세대의 군웅들이 빠르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서쪽 장안에서는 이각과 곽사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동쪽에서는 원소, 조조, 유표 동맹군이 반대 세력이었던 공손찬, 원술, 그리고 도겸을 상대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조는 항복해온 황건적을 흡수해서 청주병을 조직하고 원술과 도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급성장합니다. 194년 조조는 도겸이 다스리고 있었던 서주를 완전히 평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조에게 장막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날아듭니다. 장막은 청류파의 일원으로 원소와 조조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 특히 의협심이 강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도 예를 다해 도와서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합니다. 원소가 맹주가 된 후에 교만하게 구는 것을 본 장막은 원소를 질책하는 말을 합니다. 장막을 괘씸히 여긴 원소는 조조를 시켜서 장막을 죽이려고 하지만 조조는 장막은 친한 벗이고 아직 천하가 평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면서 장막을 보호해줍니다. 동탁에게 패하고 연주로 도망온 조조가 연주에서 세력을 키울 수 있게 후원자 역할을 했던 것도 장막이었습니다. 조조는 장막을 믿고 의지해서 193년 서주를 1차 침공했을 때 집안 사람들에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장막에게 가서 의지하라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조조가 연주로 무사히 돌아왔을 때는 장막을 만나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워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력과 대의 앞에서는 우정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게 난세의 현실이었습니다. 조조가 2차 서주 침공에 나섰을 때 조조의 모사였던 진궁은 장막에게 반란에 나설 것을 권합니다. 진궁은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어서 조조는 진궁을 어린아이처럼 귀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진궁은 장막과 함께 연주의 호족들을 설득해서 조조를 연주목에 앉히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진궁은 주군이었던 조조를 떠날 마음을 먹습니다. 추측컨대 조조의 악행에 크게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조조는 두 번에 걸친 서주 침공에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을 학살했고 한번 원한을 품으면 무자비하게 죽이는 잔인한 면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진궁뿐만 아니라 연주의 많은 호족이 조조에게서 마음이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를 중요시했던 장막은 진궁의 설득에 더 흔들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궁은 장막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요충지를 차지하면서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있으니 충분히 호걸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남 밑에 있으니 비루하지 않습니까? 조조가 서주를 정벌하려 연주를 비운 틈을 타서 싸움에 능한 여포를 연주로 불러들인다면 그대 또한 한 시대를 종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여포는 자신을 죽이려 한 원소에게서 탈출해서 한해에 위치한 장양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여포는 한해로 탈출하는 길에 장막에게 잠깐 몸을 위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사람 좋은 장막은 여포와도 우정을 쌓았다고 합니다. 장막은 진궁의 말을 듣고 조조를 상대로 군을 일으킵니다. 마침 조조에 대한 여론이 바닥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연주 대부분의 호족은 장막에게 호응하게 됩니다. 이때 장막에 호응하지 않고 끝까지 조조를 따른 인물에는 조조의 책사로 유명한 정욱과 순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욱과 순욱이 다스리고 있는 곳은 연주 9군, 80현 중에서 단지 2개 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이 2개 현을 발판으로 연주 전체를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여포였습니다. 서주로 돌아온 조조는 견성에서 군을 주둔시키고 복양에 머물고 있었던 여포를 공격합니다. 여포 또한 출병해서 기병으로 청주병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여포의 기세에 눌린 청주병은 달아나기 시작했고요. 조조군은 패배합니다. 이때 조조는 여포 기병에 붙잡히게 되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해서 조조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조조는 저기 누런말을 타고 달아나는 자가 조조라고 말해서 겨우 풀려났다고 합니다. 서로의 본거지로 돌아온 조조와 여포는 다음 100일 동안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지만 마침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군량이 바닥나자 양군은 철수합니다. 조조는 원소의 지원을 받아서 겨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견성에서 군을 재정비한 조조는 이듬해인 195년 여포가 주둔하고 있었던 복양성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패배를 더 경험한 여포는 더 이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주에 있는 유비에게로 달아납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한 장막은
원술에게 원군을 요청하러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원술을 만나기도 전에 부하의 배신으로 살해당합니다. 195년 12월까지 조조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반란 세력을 평정하고 연주를 다시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196년 조조는 기세를 몰아서 예주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기사회생한 조조는 이전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유비는 공손찬 휘하에 있었는데 조조의 공격을 받은 도겸이 구원을 요청하자 청주자사 전해와 함께 서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물론 조조군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유비는 패배했지만 대신 도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후 조조가 여포의 공격을 받아 회군한 후에도 유비는 서주에 남습니다. 그리고 194년 도겸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도겸은 생전 황건적을 토벌하면서 공을 쌓고 인망도 있었지만 서주 자사가 되었을 때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조조의 인물평을 했던 걸로 유명한 허소는 도겸에 대해서 도겸은 겉으로 겸손하고 깨끗한 명성을 추구하지만 정직하지 못하다. 남을 후대하고 있지만 끝내 그는 반드시 변할 사람이었다 라는 평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겸은 유비를 많이 신뢰해서 자신이 죽으면 서주를 유비에게 맡기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미축 진등을 비롯한 서주의 호족들과 백성들도 유비를 환영하면서 도겸의 뒤를 이어줄 것을 청하지만 유비는 사양합니다. 유비는 명문가문 출신인 원술에게 서주를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자 진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술은 교만해서 난을 다스릴 인물이 아닙니다. 만약 추대에 응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 보면 분명 유비도 보통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비는 결국 서주를 다스리게 되고 서주는 평화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여포의 등장으로 깨지게 됩니다. 여포는 조조를 피해서 유비에게 몸을 위탁하는 상황에서도 유비를 동생이라 부르고 자기 부인에게 절을 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서주를 차지하려고 공격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유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설을 보면 여포의 말이 수시로 변하는 걸 보고 유비가 여포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밌는 건 유비 또한 여포 앞에서 말을 여러 차례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6년 원술이 서주를 공격하자 여포는 원술과 내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유비를 공격하는 벌레만도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유비의 본거지였던 하비는 장비가 지키고 있었는데 도겸의 옛 부하였던 조표를 죽이는 등 민심을 잃어서 병사들이 여포에게 성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원술이 약속했었던 군량을 보내지 않자 여포는 다시 유비와 손을 잡게 되고요. 과거 유비가 여포에게 호의로 내주었던 소패성에 머물게 합니다. 원술이 부하 기령에게 3만의 군사를 줘서 유비를 공격하자 여포는 1,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유비를 구원하러 옵니다. 기령은 여포가 왔다는 소식에 공격을 멈췄고요. 여포는 유비와 기령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성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만 화해시키는 것을 좋아할 뿐이오. 만약 내가 화를 쏴서 내 극에 가지창을 맞춘다면 각자 군대를 물리고 적중하지 못한다면 남아서 결투하시오. 그리고 여포는 멋지게 활로 가지창을 명중시켰고요. 기령은 군대를 철수합니다. 이 이야기가 과장됐다고 믿기 쉽지만 실제로 정사에 있는 기록입니다. 한편 장안에서는 이각과 곽사가 서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싸우고 있는 동안에 장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행정 능력이나 의지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이각과 곽사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져서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이 되었고요. 결국 30만 호에 달했던 장안의 인구 중에서 살아남은 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헌재가 굶어 죽는 백성을 딱하게 여겨서 명마를 판 돈으로 손수 죽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는데 이각과 곽사가 들이닥쳐서 그것마저도 몰수해 갔다고 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헌재는 탈출을 결심하게 되고요. 이각과 곽사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낙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낙양까지 도착하는데 1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이 기간에 엄청 고생했다고 합니다. 헌재는 마차까지 잃어버려서 걸어야 했고요. 잘 곳이 없어서 길가에서 여러 날을 노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기회를 포착한 인물이 조조입니다. 책사 순흑은 낙양에 헌재가 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진문공이 주 양왕을 맞이하자 제후들이 그림자처럼 따랐으며 한고조는 동쪽으로 정벌하면서 의제를 위해
소복을 입자 전하의 인심이 귀의했습니다. 진실로 이때 주상을 받들어 백성들의 여망을 따른다면 이는 큰 순리입니다. 지극히 공정함을 붙잡아 영웅과 중궐들을 귀복시킨다면 이는 큰 책략입니다. 대의를 끼고 영준을 불러들인다면 이는 큰 덕입니다. 조조는 순욱의 권유에 따라서 군을 일으켜서 헌제를 지키고 있었던 한섬과 양봉을 물리치고 헌제를 자신의 본거지인 허창으로 맞이합니다. 이때가 196년 9월이었습니다. 헌제를 맞이하기 전까지 조조는 원소에게 종속된 위치에 있었지만 황제를 맞이함으로써 원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세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황제를 통해서 자신은 대장군, 원소는 태위의 직위를 내립니다. 하지만 원소가 고깝게 여기면서 이를 받지 않자 대장군의 직위를 원소에게 양보합니다. 아무리 황제를 등에 업은 조조라 하더라도 월등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원소를 적대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황제와 명분을 잃어버린 이각과 곽사는 단지 도적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었을 뿐더러 내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곽사는 자신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얼마 후 이각도 토벌군에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와중에 강동에서는 새로운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송견의 아들이자 소패왕으로 불리게 되는 손책입니다.